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까니구르라는 지역은 이슬람 중에서도 강성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사원만 있고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지역을 선교 정탐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교회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정탐 과정 중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우 신실하며 제가 존경하게 된 젊은 마르쿠스 현지인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목사님은 원래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었던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접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곧이어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한 후 목사님이 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40대가 되었지만 젊은 목회자로서 사모님도 목사님인데 정말 존경받기에 충분한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으며 열정 있는 바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가 마르쿠스 목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 또 저희가 정이 더 간 이유는 우리 부부도 딸이 넷이었는데 마르쿠스 목사님도 정말 이쁘고 매우 아름다운 딸이 넷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이유로 우리 딸들은 서로 한 명씩 자매 결연을 맺고 우리 딸들이 마르쿠스 목사님 딸들에게 매달 용돈과 선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자고 우리 부모는 마르쿠스 목사님에게 개척을 제안한 후 한국의 정말 작은 교회의 후원으로 어렵게 주민집을 월세로 빌려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성 이슬람 지역에서 그 과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목사님은 매일매일 열심히 무슬림을 찾아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존경스럽고 놀라운 것은 전도하기가 매우 힘든 지역이라 마르쿠스 목사님은 1년 365일 매일 밤 저녁부터 낮 12시까지 금식하며 전도를 해 나갔습니다. 마르쿠스 목사님은 자신이 과거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기독교에 대하여 더욱 비교하여 전도와 설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목사님 부부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구원을 향한 열정적 헌신 그리고 매일 금식 기도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기적처럼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영접하는 무슬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무슬림들이 모이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교회 세우기가 무척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이 지역에 반드시 세우기 원했습니다. 마침 한국의 포항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저의 친구인 피 목사님을 통하여 까니고로라는 무슬림 강성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그 지역의 건축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원이던 교회를 강성 이슬람 지역에 건축하기 위해 고생 끝에 힘들게 찾은 단 한 곳 나온 부지를 구입하고 우리 부부는 목사님과 간절히 손에 손을 마주잡고는 그 터에서 기도 드린 후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건축이 시작되어 70%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급한 소식이 마르쿠스 목사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박 선교사님, 빨리 이곳으로 오세요. 오늘 갑자기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부수고 있습니다. 다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 이상을 급히 달려 교회 부지에 도착해 보니 마르쿠스 목사님은 린치를 당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중에 있던 교회가 처참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 부서진 모습은 가슴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실제로 무슬림 90명에 의해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우리 개척교회의 모습입니다. 상황을 가서 보니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었지만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이 지역 무슬림 지도자, 군수, 경찰, 무슬림 등 90여 명이 몰려와서 이 지역에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며 건축 중의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했으며 교회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교회 기둥들은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다 뽑아버렸습니다. 정말 그 광경과 초토화된 모습을 보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마르쿠스 현지 목사님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린치를 당하기는 했지만 마르쿠스 목사님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리오며 교회는 다 부서졌지만 더욱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 교회 부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은 우리가 기존 구입한 교회 부지를 50%의 헐값에 자신들이 구입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부족해 교회 짓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이루어주실지를 믿고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뿐이었습니다.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이 강성 이슬람 지역에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믿음으로 이 지역의 교회 개척을 시도했는데 마르쿠스 목사님과 우리가 시도한 이 지역의 교회 개척은 그동안 건축 중 무슬림들에 의하여 두 번 교회가 무너지고 두 번 교회가 불탔습니다. 무려 네 번의 테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교회 건축이 힘들어질 때 교회 개척 헌금을 보낸 포항여전도회 연합회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르쿠스 목사님에게 몇월 며칠까지 교회를 다시 건축할 부지를 찾지 못하면 후원금 전액을 정한 날에 다시 한국으로 보내겠으니 우리도 열심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지나 드디어 후원금 전액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기로 약속하고 작정한 마지막 날, 그것도 몇 시간을 안 남기고 정말 초조한 가운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선교사님, 교회 부지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감사한 것은 건물주가 건물을 90% 이상 다 이미 지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급히 팔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구입한 교회 부지도 좋은 가격으로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왔습니다. 어서 오셔서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건축물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계약하고 구입하니 더 이상 방해와 테러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후원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려던 초조했던 마지막 날 몇 시간을 안 남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포항여전도의 연합회 대표자들과 피 목사님과 더불어 감격 중에 한국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강성 이슬람 지역인 이곳에 최초의 교회인 까니고로 개척교회를 교회 봉헌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품으로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무슬림 개종자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곳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알려지면 큰 고난과 테러를 당하기에 아직도 질밥이라고 부르는 히잡을 쓰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어느 날 마르크스 목사님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한 섬에 들어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기독교 목사가 와서 전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 무슬림들은 분한 마음에 매우 과격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마르크스 목사님을 살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르크스 목사님이 그날도 섬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당도했는데 무슬림들이 목사님을 맞이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섬에 오셔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종교인데 날씨도 무척 더우실 텐데 이 음료수를 마시고 전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하고는 강력한 독약을 넣은 살해를 위한 독약 음료수를 마르크스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르크스 목사님은 덥기도 하고 이 섬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호의를 마다하기도 어려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독약 주스를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주스를 다 마신 후 적어도 몇십 초 또는 1분의 시간이 지나면 죽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무슬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5분, 10분이 지나도 전혀 죽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크스 목사님은 심지어 위가 쓰리거나 배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은 정말 당황했으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마르크스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 그 주스 안에 맹독성 독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지 모두들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 섬에서는 이 기적과 함께 그날도 복음이 강력히 한 가정 한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년 365일을 매일 금식하며 이렇게 강성 이슬람 지역을 전도한 결과 개척 몇 년 만에 이제는 자동차로 반경 3시간 안에 마르크스 목사님은 무려 5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전히 믿으며 선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